승재가 참 좋아했었는데, 승재 컴퓨터 화면도 죄였거든. 지금 미완성이거든요. 그래. 저기, 승재방 구경할래? 이제 승재방도 정리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. 니들 보고 나면 내일 정리하려고. 별로 물건은 없지만 각자 기념될 만한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어. 아마 승재도 기뻐할 거야. 엄마! 엄마 어딨어? 승재 동생이 왔나 봐. 승재 동생 있었냐? 동생 있단 말한적 없었는데? 니들이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야? 어머. 승재 은근히 신비스럽네. 비밀이 있잖아. 형 친구들 불러서 좋은 엄마였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? 이렇게까지? 승재 동생 한 싸가지 한다. 그치? 형 추도식인데 거칠게 나오네. 승재 덕에 공원 산책도 하고. 나쁘지 않네, 뭐.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난 승재를 안 만날 거야, 절대. 그러면 이런 공원도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애들 모여 있다는데 갈래? 아니. 라볶이 먹자. 우울할 땐 매운 걸 먹어줘야 되거든. 오케이? 오케이, 좋아. 뭘 먹었또? 승재 집에서 많이 먹었잖아. 아, 시켜. 좀 이따 진호도 올 거니까. 그럼 내일 시키러 간다. 아, 근데 수아 말이야. 승재 잊어버리고 진호 사귀는 게 좋지 않겠냐? 왜 그래야 돼? 야, 왜긴 왜야. 사람이 나가버린 텅 빈 가슴은 괴롭고 쓸쓸하잖냐. 그러니까 얼른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게 좋다. 아, 이거지. 나도 그 말에 한 표. 무슨 학교가 짝짓기 하는 데인 줄 아나 보지? 짝짓기라는 단어는 동물한테만 쓰는 거야. 너 똑똑한 애가 그것도 모르니? 고맙다, 가르쳐줘서. 아니, 암튼 이제 수아는 완전히 승재를 잊고 다시 태어나야 돼. 아, 뭐 멜로 영화도 아니고 너무 오래 저기압이면은 좀 그렇지 않냐? 우리야 수아가 안 돼봤으니까 뭐라 할수 없는 거야. 괜히 너 나서지 마. 아이, 자식 되게 보수적이네. 야야, 근데 니들 승재 엄마 조금 이상하지 않든? 아무리 1년이 지나도 그렇지 어째 눈물 한 방울이 안 보이냐? 아, 거기다가 머리는 미장원에 갔다 온 사람처럼 흰카지 죽 말이야. 야, 꼭 울어야 슬프냐? 그래, 그건 아니지. 가슴이 너무 아프면 눈물도 안 나오는 거니까. 왔냐? 너 뭐야? 너 뭐 어디 갔다 왔냐? 에이, 치사하게 진짜. 왔어? 잘 들었어? 하긴 뭘 잘하냐? 불편해 죽는 줄 알았는데. 집에 갔다 온 거야? 어? 어. 엄마, 지금 어디야? 어디서 잊어먹었어? 엄마, 나 못 가.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에 가. 뭐야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배불러. 나 먼저 간다. 오늘 같은 날은 사진이나 한 통 찍어야겠어. 같이 가자. 나도 갈란다. 나도 갈래. 시험도 끝나고 배도 부르고 완전 행복이다. 안녕. 가, 내일 보자. 가라. 가라. 야, 우리도 가자. 나랑 논술특강 들으러 갈래? 됐다.
오늘은 머리 좀 놀게 해주자. 그래. 간다. 가라. 너 좀 걱정된다 사실. 뭐가? 수아 엄청 유명해서. 웃기네 이 자식. 뭔 말이야? 그냥 소문인데. 뭐 그래 소문인데. 나 예전 일진 짱놈이 수아 찍어서 어떻게 했대. 그런 소문 뭐 신경 쓸 건 없지만 수아 그 정도 유명한 애니까. 자식, 일진 애들 늘 그런 말 입에 달고 다니는 거 몰라? 얼굴 정색할 거 없어. 정색 안 해 임마. 너나 걱정하세요. 나 걱정 마시고 가자. 진우야. 아까 논술특강 시간표거든? 맞는 시간 있으면 가서 들으라고. 어. 자. 나한테 줘요, 임마. 왜 그래, 임마. 어?